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이 아직도 올라오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좀 더 피부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 정도로 진통이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라일론 사용했는데요. 세라일론 제품은 독일 약국에서 판매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세라일론 브랜드가 한국에서 클래식 슈딩 밤으로도 한국에서도 세라일론으로 런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신 분들도 국내에서 하실 수 있는 세라일론 제품이 100% 전연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전연 오일이기에 지성 피부에 발라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나갈 준비를 한 상태인데 요즘 제가 섭취하고 있는 약 때문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며칠째 세라일론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제품 쓰기 전이랑 지금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시죠. 제품은 집중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 염증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바르라고 하는데 사용 방법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쓸 건데요. 운이 좋은지 모르지만 이런 제품을 제가 협찬으로 받아서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제가 요즘 피부에서 알레르기처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같이 보시죠. 제품은 25g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바로 세안 후 트러블이 있는 부분에 면봉으로 발라도 되고요. 제가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소독을 해주시고 나서 이 제품을 바르셔도 됩니다. 올라온 부분들을 소독하고 나서 면봉으로 바르겠습니다. 진짜 심합니다, 여러분. 진정될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음날에 확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요즘 저 피부는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 잘못 먹은 건지 피부에서도 되는 소독으로 한번 소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올라온 부분들을 소독을 해보겠습니다. 뚫으시고 완전 자연에서 나온 듯한 초록색이더라고요. 보이실까요? 자, 이거 살짝 이렇게 헤팠고 이런 부위에 이렇게 바르겠습니다. 팩의 커버도 되게 잘 바꾸거든요. 잘 바꾸는데도 팩의 커버가 더럽거나 그런 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민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눈에 살짝 이렇게 눈물 날 듯 말 듯 하네요. 제발 없어져라. 진짜 제가 요즘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약도 올라올 것 같은 데에다가 바르겠습니다. 발랐고요. 어떻게 좀 가라앉았는지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엄청 심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부분에 구매 링크도 남겼습니다. 거기서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